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혹한 갱년기의 공격.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반갑습니다. 한의사 장정현입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여성들의 갱년기는 어떠한 그 강한 신호가 있어서 알겠는데 남자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저도 갱년기가 있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걱정인데?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 성욕이 조금 감소하는 느낌이다. 아유, 그거 어마어마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민첩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다. 아우, 끝장나지. 민첩 끝장나요? 굉장히 깼는데요. 그래요? 기력이 좀 저하되는 느낌이 있다. 기력? 아유, 참나. 조금? 조금? 예. 괜히 슬프고 짜증날 때가 좀 있다.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낙엽 떨어지면 막 눈물 나. 진짜요? 1번, 7번에 해당되거나 나머지에서 3개 이상이 되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설마 설마 했는데 저도 갱년기 초입 단계랍니다. 그럼 혹시 이 갱년기를 좀 늦출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싸! 여러분! 갱년기를 이겨냈어! 가자! 갱년기와 싸울 준비 되셨나요? 복숭아뼈. 복숭아뼈. 위쪽으로 손가락 4개를 드신 다음에 그 3개 손가락 옆자리에 거기가 삼음교 혈자리예요. 이 혈자리 여성 호르몬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이 자리를 잘 지압을 해주고 순환이 잘 되면은 생리불순이라든지 월경 통증이라든지 각종 여성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혹은 성기능, 생식기능까지도 좋아지는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자리예요. 야, 그러면 이 방송 보신 여성분들은 집에서 이건 누르고 계시겠네요. 계속. 이것만 계속. 너무 좋죠. 이것만 누르면 된다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효과가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삼음교 지압을 꾸준히 해주면 여성 질환부터 면역력에도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 뭐 운동이 또 있나요? 네, 하나 더 해보실 건데요. 네. 이번에는 고무장갑을 천천히 다치지 않게. 그렇죠, 되는 만큼만. 네, 그리고 어깨를 견갑골도 같이 으쓱 해주시고 으쓱, 으쓱 옆으로 짤랑짤랑짤랑짤랑 으쓱, 으쓱 천천히 내려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너무 잘하세요. 안전하게 아프지 않을 범위까지. 좋아요. 이건 뭐지?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갱년기가 되면 50견은 아니더라도 50견 근처까지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때 미리미리 이렇게 미리미리 운동해주시면은 훨씬 안전하게 갱년기 50견 넘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시면 50견도 이기고 갱년기도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설거지 하자마자 고무장갑 운동. 자, 쭉 올려서 으쓱, 으쓱, 짤랑짤랑짤랑짤랑 으쓱, 으쓱.